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4월 29일 기사네요. EU 중 전기차 수입 막으려면 50% 관세 폭탄 필요. EU 이르면 내달 관세 부과 15에서 30%. 30% 부과해도 중 대비 15% 프리미엄이라는 기사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유입을 막으려면 약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주요 외신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뭐 인건비가 싸니까 엄청 EU 시장을 노리는데 EU 시장은 또 이걸 중국차 수입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관세를 붙이는 모양이에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 로디움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서 EU 집행위가 15에서 30% 범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며,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 최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부 중국 기업 업체들은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 수출 시 여전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뭐 관세를 그렇게 30%까지 붙여도 이득이 남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어 유럽 시장이 중국 전기차 수출업체에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려면 40에서 50% 범위 관세가 필요하다며, BYD 같은 수직 계열화된 제조업체는 이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차 EU 간 가격 격차가 강력한 수출 동기를 만든다고 로디움 그룹은 설명했습니다. BYD의 실유는 중국에서 2만 500유로, 약 3,028만 원이고 EU에서는 4만 2천 유로로 약 6,204만 원에 팔린다. 그러니까 배로 중국에서 팔리는 것이지 유럽에서는 두 배로 값이 비싸진다는 거죠. 판매 시 예상 이익은 각각 1,300유로, 약 1,192만 원이고 또 1만 4,300유로는 2,112만 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득이 나오네요. 아울러 중국 제조사들이 공장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 수출은 필수다. BYD의 중국의 연간 생산 능력은 올해 290만 대에서 2026년도에 66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 생산량을 자국 시장에서 모두 흡수하려면 BYD는 중국 내 판매량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관세를 제한을 부과하면서 EU는 주요 선택지가 됐다. 막 트럼프가 오면은 중국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는데, 그래도 이제 EU로 이제 눈을 돌린다는 거죠. 현재 수입체 업체들은 이미 EU에 10% 관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30% 관세도 여전히 기업의 중국 대비 15% 약 4,700유로, 694만 원에 달하는 EU 프리미엄을 준다며, 유럽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죽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중국 내 공장에 있는 비중국 제조사를 포함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는 2020년도 16억 달러, 약 2조 2,048억 원, 2023년도에는 115억 달러, 약 15조 8,470억 원을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8%고 3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유럽 운송환경연합에 따르면 올해 시장 점유율은 11%에 달하고 2027년도에는 2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EU 집행위의 조사에 대해 보호주의적이다라고 비난하며 단지 자국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을 뿐이라고 중국은 밝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일리는 있죠. 값싼 노동력에다가 경쟁력이 그 유럽에서는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주요 외신은 EU 집행위의 반보조금 조사가 몇 주 내로 끝난다고 예상했습니다. EU 관계자들은 예비 관세 부과 기한은 7월이지만 이름은 5월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영국 관세를 부과하려면 EU 회원국 대다수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데움 그룹은 EU가 자국 산업 보호하기 위해 관세뿐 아니라 차량 수집 데이터 등 보안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금을 EU 제한 제조 모델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유럽연합이 자기들의 EU 회원국의 유익을 위하여 관세를 높이는 데 관해 동북아시아 한중일 외무 장관 회담을 더 넓혀서 한중일에 러 북한을 첨가하여 동북아시아 5개 연합이 필요하며 미국과 유럽연합 EU 관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EU처럼 우리 주변 국가들 지금 한중일은 외무 장관들이 다 모여서 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한중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러시아하고 북한 더 넣어서 우선은 정치는 그만두더라도 경제적으로도 서로 부가 관세도 그렇게 EU나 미국에서 조이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서로가 필요로 한 것들을 교류하면 좋을 것 같다. 또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발전해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죠. 서로 교류하다 보면은. 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4월 29일자 기사 EU 중 전기차 수입 막으려면 50% 관세 폭탄 필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